골다공증성 고관절 골절로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응급실에 종종 있거든요. 연세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고관절 골절로 인해서 1년 이내 사망하는 경우가 약 20%에 이른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골절 그러면은 뼈가 부러진다는 그렇죠. 얘기잖아요. 뼈가 부러진다고 해서 설마 사람이 죽겠어? 이런 생각 하잖아요.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. 네, 제가 이해하기 쉽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네. 여기에서 고관절이 어디 부위일까요? 엉치 쪽이라는 건 우리가 좀 알고 있잖아요. 엉덩이? 네, 엉치 쪽. 엉덩이? 네, 정확한 부위보다 제가 정확한 부위를 네. 제 몸에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네. 제가 일어나서 바지 주머니에 우리 호주머니에 손을 넣잖아요. 네. 손이 들어간 이 부위가 고관절입니다. 아, 여기 약간 움푹 들어간. 넣었을 때? 예, 예. 이 네. 다리와 골반, 네. 골반을 이어지는 이 부위가 고관절이라 그러는데 네. 어르신, 네. 그다음에 골다공증이 오신 분들은 이 부위가 잘 부러집니다. 그런데 이에 실제 낙상한 환자 중에 상당수가 고관절 골절이고 이 고관절 골절이 한번 부러지면 정말 힘듭니다. 손목이 부러지거나 네. 발목이 부러지면 휠체어를 탈 수 있거나 또는 그쵸? 손목이 부러지면 걸을 수 있잖아요. 그쵸? 근데 고관절이 부러지면 수술을 안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정도 누워 있어야 뼈가 붙는 건데 뿐만 아니고 고령인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누워 있으니까 욕창, 네. 숨을 잘 못 쉬니까 호흡 곤란, 폐렴, 결국 심장질환 이런 모든 합병증이 생기면서 사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. 근데 정형외과 의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늠을 질 때 차라리 손을 짚고 손목 골절이 되더라도 엉덩방아는 찍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. 한마디로 손목은 내어줘도 고관절은 지키라는 게 이게 권유하는 거네요. 겁니다. 네, 외부에서의 낙상도 조심하셔야겠지만 실내에서는 특히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노인 낙상 사고의 72%가 실내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인데요. 네. 방 안에 침대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. 맞아, 자다가 떨어지는 경우 있어요. 네, 네,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집안의 전선과 방과 방 사이의 문턱에서도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고요. 네. 특히 욕실 바닥이 미끄러워져서 넘어지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. 집안에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집안의 잡동사니를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. 욕실 바닥의 경우에는 매트를 좀 깔아주시면 큰 도움이 되는데요. 아니면 화장실에 이렇게 손잡이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그런 손잡이도 같이 설치를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. 네. 네.